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수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진가 상속세 852억 사건의 쟁점이 제척기간입니다. 10년이냐, 15년이냐. 그거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제척기간에 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전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가제척기간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연장되는가? 세 번째, 그러면 제척기간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가산세 포함해가지고 본세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모든 납세자들이 제척기간 동안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있어야 되느냐?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의 답입니다. 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과세 요건 사실이 있다 해가지고 과세관청이 100년 동안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납세자가 불안정해가지고 못 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해라.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과세 처분은 무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25조 2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 5년이지만은 일정한 경우에는 연장이 돼요. 그거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요, 통상이 5년인데, 다른 세목은 5년인데, 10년이 원칙이에요. 또이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연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왜 상속세만 증여세를 이런 식으로 길게 해놨느냐. 그거는 국가가 그만큼 증여세, 상속세를 중요시한다. 이겁니다. 그럼 뭐, 얼마만큼 연장이 되느냐. 상속세 증여세는 15년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이내의 상속행위에 대해서,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럼 2005년, 2006년의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와, 그러면 그걸 상상해 보면 끔찍하죠. 이미 잊어먹어도 한참 잊어먹은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통상의 제척 기간인데요. 또 이게 특례가 정해져 있어요. 특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수한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인데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통상의 경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이제 26조의 2, 6항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쟁송 등에 의해서 결정과 판결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판결 내용에 따라서 과세 처분을 할 경우,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가령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다 하면서 불복을 했어요. 불복을 했는데 불복하는 그 기간이, 아니, 3년에서 5년 걸려요, 기본이. 5년도 더 지난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껏 이겼는데, 과세관청이, 아, 부가 제척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못 해준다. 부가도 못하고 취소도 못 해준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척기간 도구마라는 거죠. 제척기간이 지나면 뭐든지 다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쟁송,
그러니까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돼가지고 나오는 그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따라서 설령 부가재책기간이 그동안에 이미 지나버렸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경정결정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납세자를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게 통상 5년 또는 10년이 경과했더라도 부가처분 취소할 거는 취소해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는. 그리고 또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가령 이제 2016년 거는 취소하더라도 2018년 부분은 과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2018년 부분도 과세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부과하면 된다. 그건데 그러면 그 언제까지냐?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능하다. 부가재책 기간이 설령 5년 또는 이제 10년이 지났더라도 할수 있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수한 재책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 이상의 이제 깊은 내막들이 있고 또 쟁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구태여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불복을 하는 전문가들 수준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2가 재척기간이 언제 연장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의 재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이거예요. 첫째는 무신고하는 경우,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린 경우. 두 번째는 이중장부 기장이라든지 사기 급박에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는 연장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신고하고 단순 신고 누락하고는 틀려요. 신고는 했는데 내가 단순하게 아 까먹고 잊어먹어서 그 부분을 빼먹었다. 이거는 이제 단순 신고 누락이요. 그거는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한진그룹, 한진과 이 상속세 사건의 경우가 무신고의 경우냐? 무신고는 아니죠. 왜냐하면 2002년 조중훈 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단지 조중훈 회장이 가지고 있던 스위스 비밀 계좌 그 5천만 불을 누락을 해서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한진가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가 모르고 그거를 신고 누락을 했다. 단순 신고 누락이니까 10년이 맞다 통상에 상속세 재채 기간.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재산을 모를 리가 있느냐?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5년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길목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세금을 노리고 있는 사람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죠. 그만큼 이 세금의 구조가 다 상속세 길목에서 노리는 걸로 이렇게 세금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그거를 숨길 수는 있어도 죽어서는 못 숨긴다 이겁니다. 그거를 국세청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는 뭐 그거를 알지는 못했어 또. 그러면 이제 이게 조세심판원에 가가지고 지금 1년 6월이 지금 돼 있대요. 그러면 10년인지 15년인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리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았느냐? 단순 뭐 모르고 내가 단순하게 누락했느냐? 아니면 알고서도 고의로 누락했느냐? 결국은 그 심리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의사 부분이니까. 그거는 내가 긍정으로 보면 긍정이고, 부정으로 보면 부정이에요. 그 상속인들이 내심의 의사라서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의 시각, 안목에 따라서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는 거는 법률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대리해주는 조세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입김을 푸시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활을 걸고. 그러니까 알만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할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1년 6월 동안 미적미적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푸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한 7월 달 되면 2년 채 되는데 2년 동안 이게 뭔가가 미적미적 결정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빡 작용이 하고 있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세 번째. 채찍 기간 바로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키워서 잡는다는 말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채찍 기간 내 과세만 하면 적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5년이면 1년 내 1년 만에 과세할 수도 있고 5년 만에 과세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납세 요건 사실이 있은 이후부터 2, 3년 뒤에 과세되는 게 통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불복 실물. 왜냐하면 국세청이 바빠요. 세무공무원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신고 오더라도 그걸 다 검토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채찍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부과만 하면 되니까 5년째 될 때 부과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확 늘어나죠. 그만큼.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아니 그러면 진작 과세하지. 왜 채찍기간 다 돼가지고 과세해가지고 내 세금을 가산세를 더 가지고 가느냐. 키워서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아니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 5년 내에 채찍기간 내에 과세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과 그룹의 사건도 852억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14년 만에 과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산세가 얼마나 많이 불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그러니까 채찍기간이 다 경과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는다. 이 말이 맴맴맴맴 귓가에 돌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네 번째. 모든 납세자들이 그러면 제척기간 동안 가산세 나올 것인지 가슴 졸이면서 불안감이 휩싸여 쌓여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빨리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경정 결정하기 전에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을 전제로 해서요. 실제 한진과 그룹의 사건에 그것도 보면은요. 삼남이 5남매 중에서 삼남이 2006년에 사망을 해 가지고 그의 처 최은영 현 한진해운 회장이 상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2017년에 이 스위스 계좌에 대해서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세청이 그 계좌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단초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수정 신고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쪽 상속인들 사이에 뭔가가 협의가 안 됐는지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죠. 뭔가가 이제 불거 나온 것이 거기서 불거 나왔다라는 게 언론 보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때 부랴부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조중원 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채찍기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